됐어. 오래 해먹었어. 결투로 승리한다. 지하 감옥에서 정신을 잃나 상속자를 가진다. 우리가 파견한 사절단에 의해 종전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알겠다. 서쪽 마을 백성들이 고블린에게 습격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판타지적 요소가 좀 많네요. 이거는 누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꽤 왔죠? 어둠 바위 성에 젊은 왕녀가 유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가봐. 빛나는 갑옷을 몸에 두르고 왕은 용감히 어둠 바위 성으로 갔다. 가오! 내 놈이 왕인가? 붙잡힌 공주님을 구하러 온 건가? 야, 잠깐, 드래곤? 드래곤? 야, 근데 보통 드래곤 잡으러 왕이 직접 가나? 아니, 보통 드래곤을 잡으려면 돈 써서 용사들을 정하잖아. 모르겠다, 그래. 붙잡힌 공주를 구하러 왔어. 그렇다면 어서 데려가도록. 응? 뭐야? 어차피 용사가 왕대니까, 저런. 잠깐만요. 아우, 죄송합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어서 데려가도록. 잠깐. 아니, 드래곤이면은, 죽여볼까?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 여자를 데려온 거지? 그렇다면 어서 데려가라. 이야기는 끝이다. 잠깐만. 야, 드래곤 왜 이렇게 논리적이야? 아 그래,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긴 하지. 알았어. 안녕, 바이바이, 짜이찐. 용감 왕자, 왕님, 근사해. 알았다. 성으로 돌아가십니까, 페아? 우리가 준비한 이벤트는 어땠습니까? 그 드래곤을 비싸게 고용했습니다. 야. 야! 야! 누가 지불하는 건데? 이거 내 돈이지, 니, 설마. 아니! 왜 내 돈 마음대로 쓰는 건데? 난 저런 거 원하지도 않았어. 잭잭, 새는 편지를 입에 물고 온 것 같지만 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깝다. 드래곤이랑 싸우면 죽는 건데. 아니 근데 저보다 세 보여요, 확실히. 창틀을 조사해봐. 찢어진 종이를 찾아냈다. 무언가 쓰였지만 아주 일부만 읽을 수 있다. 병사. 이것은 중요한 통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국경으로 군사를 파견합시다. 파견해봐. 렉스는 왕이 따라오길 바라는 것 같다. 알겠다. 성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아련실로 돌아왔다. 그쪽으로 하면 안 돼. 렉스는 숲으로 들어가고 있다. 숲으로? 뭐야? 지하 감옥이 잊혀진 깊숙한 곳으로 인도했다. 어둠 함정. 엔터 더 펀정. 한 번 던전에 발을 디디면 물러날 수 없다. 야 이거 잠깐만, 시간당 쭉쭉 따는 거잖아. 빨리 해야 돼 이거. 오른쪽 문이 보이는 것 같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 되돌아간다? 아씨, 야 도망가. 연금술 기호로 보이는 연금술이면 순이지. 조심스럽게 벽이 두 개 있다. 계속 진행한다. 부역질한다. 입이 바짝 마르고 있다. 소금.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바람. 신성 호기관. 문을 차봐. 발이 아파.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어디 보자. 비서의 문으로 갑시다. 아이 죽었다. 부들부들. 바람의 문이 탈출구 있는 곳이고 열쇠를 보물 상자에서 구해야 돼. 아 그런 게 있구나. 결국 해리 광개왕은 던전에서 죽었습니다. 금의 문은 100% 보물상자. 아 그러니까 금을 갖다가 바람을 가면 된다 이거죠. 비소의 문이 선택지 잘못 눌리고 눌리면 뒤집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톤치를 실시한다. 결투로 승리한다. 상속자를 가진다. 어젯밤 성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었습니다.
정찰 병사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알겠다. 야, 잠깐만.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야 됩니다. 안 돼. 돈이 없어. 대규모 화재가... 아, 굳고 지켜봐. 안 돼! 야, 잠깐만. 너무 이거 안 되잖아. 왜 다 깎이는 것만 해? 야! 망했어. 아하! 야, 잠깐. 성벽이 있구나. 문을 수리한 요원을 징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아, 성은 계속 이어지네? 좋다. 아, 그러니까 이게 군사가 없을 때 인구를 좀 써서 군사를 충당해주네. 그 결론은 인구까지 없으면 망해. 성은 계속 간다고. 지금 제가 말하면서 좀 이것저것 막 아까 던전 들어간다고 좀 급하고 그래가지고 좀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아까 했던 얘기. 아무튼 친절한 친구가 원조를 제공했다 합니다. 대가는 이절 요구하지 않고요. 지금 저런 거 필요해. 콜레라가 맹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야, 환자들 학교 안 돼.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아, 망했어. 망했어. 아니, 카드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은 어떡해. 밤의 왕도는 위험합니다. 야간 외출을 금지합시다. 교회를 늘려봐. 회학계 백마술의 기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다. 아, 성스러운 말 즉안도를 동부 발음을 읽은 정답입니다. 어떤 마술을 소망하시나요? 잘 모르겠군. 운명을 마음대로 다룬 방법? 해봐. 가짜 주사위. 주사위 도박에서 절대로 지지 않게 된다. 근데 이미 돈이 털렸다. 아, 진짜 너무 짧게 살아 이번에. 아, 이거 쭉 가네. 수녀들이 고행 같은 소리를 내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군! 왕은 군을 파견해 고양이같이 가르는 소녀들을 진정시켰다. 교회는 많은 창피를 당했지만 감사를 표했다. 아, 광대가 주사위 게임을 걸어요? 그런 게 있구나. 잠깐만요. 아이고. 동부의 야만인들이 국경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어를 다져합니다. 알았어. 하, 무고한 젊은 여성들이 차례차례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폐하는 왕으로서 재능이 없네? 뭐? 폐하가 하는 일로 백성들이 꽤 재미봤던 건 지난번에 했던 멍청한 봄잔치 정도잖아. 야, 나쁘지 않았잖아. 아이씨. 대중이 원하는 건 복잡한 스토리와 액션과 로맨스 요소가 가득하고 자극으로 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야. 알았어. 그렇게 됐으니 내가 이성의 오락 관할 책임자를 취임해줄게. 감사할 필요 없어. 아이, 뭐 알았다고 하자. 돈이 오르네? 오케이. 사랑받는 통치를 실시한다. 됐고? 인구 많고 다른 게 조금 애매하죠? 남쪽 왕국에 젊은 왕녀가 있는데 폐하와 왕녀의 약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절한다면 전쟁을 번질 수 있습니다. 꼭 해야지 무조건. 서쪽 왕국에 쳐들어가 보면 어떨까? 요즘 유행하는 멋진 전쟁을 해보자고. 이걸 하면은 돈 떨어지고 아니 된다면 인구가 오른다고? 저런. 동부의 제후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영주 지배 아래 있는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옵니다. 맞아들여라.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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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걔는 가끔 왜 나오는 거지? 악마 때문에 나오는 건가? 동쪽의 국정 부근의 산악지대는 무법자가 회경에 목지 황폐해져 있습니다. 대책은 있는 거야? 존 공을 영주로 임명해 그 땅을 고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만한 대가도 지불하게 하죠. 오케이, 알겠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미개척된 땅을 폐하의 명의로 수습할 수 있어 영광스러운 따름입니다. 엄격해. 야! 산악지대 부정의 횡행에 더욱더 황폐해져 버렸어. 이씨, 고차 빨리 도시. 야, 죽여. 아, 필요 없어. 돈 많으면 안 돼. 섬의 백성, 오케이. 채굴 계속하지 마. 멈춰. 돈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
징병해. 밸런스 맞아. 검으로 시합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지도하게 싸우니 어느 쪽이 이길지 돈을 걸도록 하지요. 결투로 승리한다. 오케이, 이게 있구나. 그건 빗자루 검법 같은 건가요? 분명 청소의 달인이군요. 그대도 청소지.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지. 그대도 청소지. 포론 장군은 왕에게 뜨거운 시선을 보낸다. 아, 색이 좋지 않군. 열정 어린 기도. 다음 공격은 피하기 힘들 겁니다. 각오하시길. 그 말 그대로 돌려주지. 그렇게 느릿하게 움직이면 승부가 나질 않는다고요? 천천히 즐기려고 말이다. 화나서 아, 잠깐. 뭐야. 매라기보다 매추럴 같은 걸. 킹킹. 다음은 방어합니다. 아무래도 좋다. 좋았어. 다음은 방어합니다. 하, 그거 참 무섭군. 보내! 오케이! 좋았어. 배아의 승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이로군요. 심화 과정을 알려드릴까요? 오케이. 승패의 방향은 폐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공격기술은 한순간에 틈을 찌른 호쾌한 기술, 방어기술은 적의 의표를 찌르는 교묘한 기술입니다. 방어 한번 했다가 공격하면 특수한 기술이 껴요. 아, 좀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냥 카드 이거 왔다갔다 하는 거라서 쉬울 줄 아는데. 방어기술을 선택하면 다음 턴에 필살기를 발동시킬 기회가 옵니다. 아, 얘가 말해주네. 계속해. 적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다. 오랜 싸움으로 인해 반전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전 결단. 아, 잠깐만. 돈이 마침내 상속자가 생기겠고. 아씨, 애를 구해. 3개 다 채웠죠? 교회가 국민에게 신의 심판을 내릴 수 안 돼. 저수가 우유 대신 피를 짜내고 있습니다. 의사를 불러봐! 뭔데? 이국의 상인이 본 적도 없는 농기구를 팔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면은, 그러도록 하지 하면은 돈이 오르는데 지금 돈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라 하자. 뭐? 잠깐만. 야, 얘 내 아들 아니야? 뭐야, 둘 다 열정 어린 기도야? 왕에게 뜨거운 시선을 보낸다. 괜찮은가? 그 기술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진료소? 아이씨! 잠깐만. 그대도 청소해주지. 나 한 발 빼고. 아이! 죽었어. 아들한테 죽었어. 제임스 아버지와. 푸른 것을 먹어본다. 얼음피를 발견한다. 꽃병에 말을 건다. 꽃병에 말을 건다? 떠나간 아버님을 추모하는 미사를 거행합시다. 내가 이제 잠깐 배신한 아빠 배신 때린 왕이잖아 지금. 아이, 야, 그따고 하지마. 내가 죽여버렸는데 뭘. 강이 또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부디 댐을 건설해주십시오. 알겠어. 국민에게 신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근데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안 돼. 광산에 금이 넘쳐납니다. 좋아. 돈 내놔. 왕이 따라오길 바라는 것 같다. 시장 모퉁이 있는 외진 동굴로 인도했다. 뭐야. 잠깐만. 방금 못 봤는데? 유염염치고 당당한 모습이 나타나. 그 앞에 보이는 건. 개? 폐허? 점술쟁이 왕. 미래를 예견하다. 왜곡된 계시?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을 때 섬의 주인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계속해봐. 아, 전부 600골드입니다. 금세공사들이 장사를 원활히 하기에 상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알았어. 돈 많네. 이거 아니 된 다음에 저거 오르잖아. 무덤으로 가는 순례를 행사로 지정합니다. 이거 하면은 이게 오르고. 주사위 내기를 하지 않을래? 나 이거잖아. 근데 지금 국고가 주사위 내기를 해야 될 만큼 저게 아닌데? 나중에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건설하고 징집을 좀 더 하고. 쨍! 고맙군. 이거는 아까 그거죠? 끔찍한 노래를 종교가 오르고 고맙군 하면 인구가 오를 거야.
너가 대처해봐. 검은 새를 주십시오. 흉한 소식만 가져올 것입니다. 알겠어. 모두가 쓸 수 있는 헛간 보릿고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헛간의 건설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더라도 보릿고개만 준비한다면 백성들의 반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떨어져서 폭동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거죠? 뭐 교회에 맡겨야지 교회가 좀 밸런스가 좋지? 교회에선 이 행사로 수익을 내고 싶어합니다. 돈 좀 벌어야 돼. 일부 백성들이 폭도로 변하여 마녀 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사살해도 괜찮을까? 야, 사살해. 야, 잠깐만. 비축된 식재료 소각 처분하면 안 돼. 군사를 파견해라. 젊은 왕녀랑 결혼하고, 아, 잠깐. 군대에 너무 많고, 지금 안 돼. 돈이 없어. 마상부의 대회. 안 돼. 돈이 없어. 양손이 없는 시체가 발견됐다고? 수천 척의 배가 보입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여러 타고 있습니다. 군대. 새로 설립된 교회를 축복해줄 수 있을까요? 하고는 싶은데 너네가 너무 막강하다 지금 파워가. 성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로잡힌 현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겠지. 북부에서 바이킹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굳건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왜 이거 안 하면 이게 오르고. 동맹 신청? 오케이 좋아. 종전 실현됐고 케이크 먹어. 안돼 니들 좀 견제를 해야돼. 폐학계 백마술의 기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돈 떨어지나? 아 돈이 없다. 다른 것 지금 지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알았어. 상위 일대 규제 걸어주면 안돼. 지금 돈이 없어. 당신 너무 많이 드십니다. 폐하, 상가하지 않으면 목숨 위태할 수도 있어요. 알았어. 가게를 열어도 괜찮을까요? 가게를 안 열면은 종교 오르고 저거 인구 떨어지죠? 오케이. 새로운 무기 전술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폐하의 50세 생신입니다. 알았다. 연금술과 흑마술을 이것저것 시험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뭐가 완성됐는데? 꽃병입니다. 국정에 도움이 되나? 반응이 없다. 그냥 꽃병인 것 같다. 꽃병을 쳐본다. 거짓말쟁이. 에? 뭐? 내가 아니다. 그 의사가 거짓말쟁이라는 거다. 그 녀석은 나를 라마스커스에서 찾은 거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 그대는 무엇인가? 그 질문은 막연하기만 하고 의미가 없군. 얼음피를 입수하면 다시 내게 오도록 하라. 그 질문의 답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얼음피? 금을 파내려 가다 이상한 지하 묘소의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안에서 기분 나쁜 소리랑 냄새도 나고 보기 으시시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씨 엔터 더 펀전이야! 잠깐만 비수의 문 안되고 소금의 문. 어두워서 계속 진행해봐. 아씨 스켈레톤. 빅터 말고 여길 찾을 사람은 없지. 열정을 잃지. 야이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둘 다 열정 어린 기도면 나 니지라는 거잖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